오늘은 대소변 출혈과 몸 안에 쌓인 유해독소 및 덩어리 녹이는 금전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초는 약효가 매우 우수해서 예전부터 한약재로 널리 쓰여왔고, 현재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한약재입니다. 서식 장소는 냇가나강과 그늘진 풀숲 등의 습이 촉촉한 땅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조된 금전초는 시중에서 평균 300g에 2~3만 원 내외하고 요즘은 중국산이 워낙에 많이 유입되어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사서 먹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구입해야 하고 아무래도 직접 채취해 쓰는 게 건강상 안전합니다. 금전초 본래 명칭은 김병꽃 뿌리고 말린 것을 약명으로 금전초라 하며 연전초와 발화초 숙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맛은 약간 쓰면서 맵고 서늘한 편으로 폐와 간 신장 경락에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결석 제거와 가래사김, 요로감염, 혈당강화, 간염, 황달지혈, 중금속오염 등에 두루 사용됩니다. 약리실험에서는 금전초 10g을 토끼에게 주입하면 인뇨작용과 소염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전초는 인뇨작용이 좋고 무엇보다 지혈을 멈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신장염과 요로감염, 신장에서 노폐물이 혈액 속에 정체되어 소변이 안 나오는 증세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흔치 않은 병인 정랑선염과 혈정액증 및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증을 잘 낫게 합니다. 참고로 혈정액증은 남성의 사정시에 정액에서 붉은색과 진한 갈색의 피가 정액에서 섞여 나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는 고환염이나 요도 및 전립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게 되고 생식기관염이나 전립선암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배뇨곤란 및 사정시 통증이 있고 중대한 질환이 원인이 아니라면 혈정액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혈작용이 매우 뛰어난 금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1~2주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전초는 방송이나 비뇨기과 전문의 소견이 있기도 했으며 전립선과 요실금, 사구체신염, 고환염 등의 신장에서 염증을 제거할 때도 쓰입니다. 최근 국립독성연구소 실험에서는 간염 환자에게 사용해서 비형과 실형간염 HBV 증식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전초는 간염과 간경화 및 간암에도 매우 유효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간에 관련된 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 말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를 놓치면 좋은 약재를 쓴다 해도 치료가 힘들어지니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금전초 달인탕제는 오줌을 산성으로 변하게 하고 알칼리성인 결석을 천천히 부풀게 하여 녹여 없애줍니다. 상지대학교 결석에 관한 실험에서는 신결석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산칼슘과 인회석, 요산에 대해서 유의한 용해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쓸개에 붙어있는 작은 관의 담도 과략근을 느슨해지게 함으로써 담즙을 배출되게 해 담낭결석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결석은 일반적으로 40대 이후 남성들에게 발생하는 질환이고 소변구멍의 흐름을 막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쪽 콩팥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 자꾸 부어오르게 하고 옆구리 통증을 일으키며 콩팥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려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이런 결석들을 녹이고자 할 때는 건조된 금전초 하루 10에서 20g을 1L 물에 달여서 냉장 보관해두고 데펴서 하루 2~3잔씩 마시면 됩니다.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해 축적된 니코틴과 수은 중독, 농약 및 납 중독에 의해서 체내에 쌓인 해로운 중금속 물질들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초와 1엽초 각 5~7g의 감초를 넣고 뭉근하게 달여 하루 2~3회씩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금전초에는 포타슘과 질산염이 함유되어 많이 먹게 되면 두통과 현기증,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칼로이드계 소량의 독성도 작용해 입이 마비되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치료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질이 매우 서늘해서 냉증이 있는 환자는 아랫배가 심하게 차거나 탈진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사용해야 하고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